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고 좀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하반기 시작인데 보니까는 뭐 늘 그랬지만 반도체, 자동차 이런 쪽 봐야 된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될 만한 다른 섹터의 다른 종목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전에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뭐 주식이나 경제 분석을 20여 년간 해왔지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참 세상만사 세홍지마라고 네. 어떤 날은 좀 일이 잘 풀리고 투자 수익도 오르고 내가 투자한 종목들이 또 수익률도 높고 막 또 입이 기에 걸립니다. 그런데 네. 어떤 날은 또 시무룩해지죠. 맞아요. 잘 안 풀리고. 하지만 또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잘 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한 지난 20년간을 지나와 생각하니까 그래도 주식을 통해서 꽤 돈벌이가 됐다. 수익을 올렸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워렌 버핏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워렌 버핏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네. 힘내고 긍정적으로 옵티미스트, 낙관주의자가 승리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증시라는 것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관찰하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또 좋아질 일이 생긴다. 우선 조금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면 대체적으로 이건 제 생각뿐만 아니라 그래도 한 3천 정도를 코스피가 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3,000P입니다. 피 본다는 이야기 아니니까 여러분들 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꼽은 것은 오늘 제가 주목해서 보는 변수는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결국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은 그래도 기관 중에서도 외국인의 뭐 미국의 투자 기관들 또 금융 기관들은 정말 기관들 중에서도 날고 긴다라고 하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골드만삭스도 있고, 그렇죠. 뭐 JP 모건도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 기관들도 다 무슨 이 기법이 있고 또 기대가 있으니까 그만큼 또 고객들을 끌어모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그래도 우리 증시에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죠.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아직도 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고 있다. 그런 평가를 또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더 낙관적으로 지나친 낙관주의에 우리가 또 매몰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좀 이익 전망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들도 좀 저는 희망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 외국인들이 5월 달에는 1조 이상 또 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외국인들이 뭐 털고 나가는 건가? 강달러니까. 우리 시장이 주목을 못 받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또 매매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팔고 미국 시장으로 가서 또 서학 개미화되는 현상이 네. 나타나고 엔비디아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거품이 오를 때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흥행되는 이 버블이 나올 때쯤이면 사실 좀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하지만 또 기회는 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 6월달 우리 시장에서 코스피에서 또 4조 5천억 원 정도를 또 매수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섹터냐. 여전히 우리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반도체, IT, 자동차 또 꾸준히 실적을 쌓고 있는 금융기관들. 왜냐하면 여전히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도 그렇게 과감하게 네.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미국 연준은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트럼프가 당선되면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이데일리 TV를 통해서도 보도를 내도록 했습니다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바이든이 다시 재선이 되든 간에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가, 내 주머니에는 뭐를 집어넣을 것인가,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 이런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강달러 현상에서 수출 대금을 달러로 지급을 한다, 그것이 다시 국내로 들어오면 그만큼 이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식음료나 화장품을 말씀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반기 시작이고 말씀처럼 최근에는 약간의 시장의 분위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만 애정을 가지고 주식시장의 현재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섹터가 왜 움직이는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최근에 엔비디아가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정말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럼에도 약간의 좀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 거 보여지고 그렇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랫동안 또 조정이었는데 간밤에는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이 나왔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진짜 뭔가 하반기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작년에 우리가 이데일리 TV를 통해서 분석을 들으면서 상저하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상저하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만 그런 데는 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여부와는 상관없이 미국 정신이 계속 좋거든요. 맞아요. 그런 이유가 분명히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되는 게 강달러 현상이라든지 또 다른 이유들 또 글로벌 정치 경제 환경도 영향을 그렇죠.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본다면 여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키워드가 뭐냐. AI다. 또 HBM이다. 고대역폭 메모리는 계속 좋거든요. 그렇죠. 또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또 ESS는 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AI 랠리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반도체 장비 쪽, 그다음에 IT 하드웨어, 또 가전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또 제품들은, 아이템들은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는 조금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여전히 하드웨어와 관련해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AI도 주로 가속기 쪽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도를 좀 빠르게 내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리즘을 물고 들어가면 AI 반도체가 또 전력 소모량이 기존의 반도체보다는 4배 이상 많다. 그러면은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도 동반해서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연계해서 외국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던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정말 3전 3전 하다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뭐 최태원 회장의 개인적인 최근에 뭐 송사 이런 것과는 뭐 세계에 뭐다 어쩐다 이런 것과는 네. 상관없이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좋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또 밸류업도 정부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또 소비재와 관련해서도 여러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된 정부 정책주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은행, 보험, 지주사 이런 통신들도 여러분들이 좋을 수 있다. 하반기에 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작년엔 좋았는데 올해는 뭐 좋겠느냐. 또 트럼프가 들어오면 이게 좋을 까닭이 있겠냐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수정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따가 소개해드릴 텐데 여전히 2차 전지 내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또 종목이 있고요. 또 전기차에서도 주목해 볼 종목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것도 놓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역시나 뭐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AI 반도체 최근 한국의 특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김치보다도 더 잘 팔리고 K특이죠. 네. 네, 그래서 좀 AI 반도체는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한국 증시를 결국에는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집중되는 업종이나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가 매수세가 많았던 종목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또 자동차, 또 금융 쪽이다. 이런 부분. KB 금융도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런 뉴스 여러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이제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러시아산 아우루스인가요? 두 대를 가지고서 운전하면서 토닥토닥 뭐 스킨십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러시아산 차량도 미국이 수출 금지를 하기 전에 우리 자동차 부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동차 부품의 경쟁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전기 자동차는 트럼프가 다시 정권을 잡은 집권하면은 좀
느슨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연기관 자동차의 자동차 부품도 우리 경쟁력, 현대모비스나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만도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밸류체인 차원에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상반기를 보면 삼성물산이나 자원개발 같은 네. 쪽이죠. 그다음에 HD 현대 일렉트릭, 전선 쪽도 전력 쪽도 보실 필요가 있고 알테오젠, KB금융, 또 게임의 크래프톤 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엔 실적에 잘 나오는 기업들,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기업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최근에 매수가 좀 집중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에이, 그 종목 두 달 전에 소개를 해드리죠. 근데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이런 종목과 비슷한 쪽이지만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여러분들의 기준에 또 리스트에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기업이 어디냐면 엔캠입니다. 엔캠이 왜냐하면 첫 번째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엔캠이라고 하는 기업이 뭐냐면 2차 전지의 이 용액과 관련된 부분인데 항물질이죠. 전액 전문 기업인데 외국인 매수 상승세가 들어와요. 일단은 기술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력이 우리가 NMP라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리튬 이온 배터리의 슬러리 제조 과정의 유기용매입니다. 유기용매니까 이런 화학 물질 제품을 개발하는데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로케이션 위치입니다. 미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을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를 내친다 이건 상상을 못해요. 리쇼링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트럼프였기 때문에 최근에 토론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했죠. 상당히 좀 기울어져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는 미셀 오바마가 나와야 된다. 그죠. 뭐 10% 여론조사에서 앞선다 이렇게 나오지만 상당히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엔캠이 공장이 어디 있냐. 바로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 경합주 조지아주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켄터키주나 다른 엘라베마주에까지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올라갔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폴란드, 헝가리에 또 프랑스에 이 시설들을 구축한다는 그만큼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 이렇게 분산 시설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소개 하나 더 해드리면 이번에는 엔테오젠이에요. 네. 알테오젠 참 알테오젠. 네. 여러분들이 실리콘투 하는게 아, 배 소장님 제발 몇 달 전에만 좀 알려주세요. 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너무 이게 좀 투자가 아니라 투자는 여러분들이 개인 또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만 그게 좀 자칫 잘못 되면 이게 투기 성성 결을 띌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2의 알테오젠을 개발할 필요했다. 왜 제가 거듭 말씀이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판매망이 든든하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런 신물질 주로 이제 제형과 관련된 부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키트루다 이 부분을 미국의 세계적인 외국의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MSD 여기에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면 이 선수금이 들어오고 회사는 또 다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누릴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물질 이전 계약과 관련해서 제형 테스트가 또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이런 하이브로자임이라고도 여러분들 하이브로자임도 대박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그렇다면 알테오젠이 지금 10배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제2의 제3의 알테오젠이 뭐가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또 수익에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는 데 상당한 좋은 또 여러분들의 투자 또 기법이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주식시장은 어려우면서도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늘 공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